행자 다육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, 노지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노지 월동이 되네요, 여러분. 제가 목 마가렛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 아이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거든요. 작년에 데리고 와서 봄에 제가 꺾꽂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삽목을 해놨어요. 여기 비비치 밑에 그늘에 있는 데는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지금 목대가 엄청나게 굵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던 아이거든요. 근데 심어놨더니 봄에 싹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봄 삽목을 해놨죠. 그랬더니 앞쪽으로 해놨더니 이렇게 자랐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어차피 아이가 월동이 되니까 이렇게 적심을 할게요. 이게 적심을 해줌으로써 목대가 더 굵어지죠. 적심을 해서 이 아이를 봄 삽목은 잘 되는데 가을 삽목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다 적심을 해가지고 가서 어차피 이렇게 하엽이 지고 그러면 다 이렇게 적심을 해줘야 되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자, 이렇게 목질화 된 아이들 목마가렛. 와, 화분 하나 대품을 샀었는데 죽었더라고. 죽은 줄 알았더니 올 봄에 싹 올라온 거죠.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물꽂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꽂이 재미 붙였어요, 여러분. 자, 이렇게 놔두면 이제 봄에 지금 목대가 굵어지고 있죠. 이렇게 잘라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굵어져요. 그래서 또 내년 봄에 이 아이 또 싹 올리고 그러면 월동되는 게 저는 너무 좋네요. 월동되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여기는 추운 지역이라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가을 물꽂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질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. 손질하는 거 별로 뭐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밑에 뿌리 내릴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물에 담가 놓으려고요.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려고 그냥 노지에서 적심하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지금 다듬고 있죠. 자, 완전히 이 아이는 목질하죠. 너무 신기해. 깜짝 놀라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 거야. 근데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하는 거야. 네. 목마가리 이렇게 해서 두 개로 10cm로 적심을 할게요. 자, 이렇게 이중 적심 했죠? 그러면 여기 뿌리 내릴 부분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봄에 또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겠죠? 겨울 내에 이 아이가 뿌리를 내려서 봄에 심어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그 비비치 밑에 그늘에 있길래 제가 그냥 푹 잘라가지고 이 아이를 심어놨거든요. 처음에 이제 화분을 살 때는 굉장히 여리여리해요. 이런 식으로. 물에다가 뽑아 놓도록 할게요. 아, 이럴 때 너무 신나. 개체수 늘릴 때. 이 아이가 월동되는지 몰랐어요, 여러분. 그냥 화분에서 진짜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. 자, 이렇게 길게. 그래서 실내에서 겨울에는 어차피 생장기가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뿌리만 올리면 화분에서 키워서 내년 봄에 노지에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생장점도 안 잘라주려고요. 그냥 인테리어 효과도 있게 그냥 물에다 담가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아, 신났어. 재밌어. 목마가리. 이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. 누워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, 맞다 그래갖고 얼른 지금 가위 준비해가지고 왔답니다. 이럴 때 묘미를 느끼는 것 같아. 목마가리. 자, 휘었죠. 이 아이가 휘었어. 휘은 대로 그냥 나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제가 컵에다가 물 올림을 물꽂이를 해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목마가리.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꼽아줘도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좋아요. 일주일에 한번 물만 갈아주면 뿌리가 샥 내리죠. 뿌리 내릴 때 제가 한번 또 영상 올릴게요. 지금 낮에 낮 1시인데 가을 햇볕이 굉장히 강렬해요. 그래서 이파리가 조금 시들시들해요. 그래서 싹 닦아서 제가 탁탁 털어가지고 물꽂이를 해주도록 할게요. 여기 뒤쪽 라인 물 있는 데다가 쏙 꼽아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도 나고 좋으네요. 여기 뒤쪽에. 자, 이제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목마가렛. 네, 여러분, 지금 물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항상 물을 갈아주고 있는데 야, 이 목마가렛 입장도 지금 아주 그냥 하엽도 안 지고 그 손질한 그대로 돼 있죠. 지금 오늘 딱 30일 됐어요, 여러분. 한 달.
제가 보니까 10월 10일 날 했더라고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. 지금 노지에 그냥 놔둔 아이들은 지금 다 이렇게 하엽지고 누렇게 떡잎져서 지금 다 위에로 보면은 다 죽어있는 상태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노지에서 그냥 월동이 가능한 거죠. 이렇게 물올림을 안 해도 물꽂이를 안 해도 여러분 내년 봄이면 또 올라온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목마가렛 이 아이를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인데 제가 죽은 줄 알았던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가을에 보니까 10월 달에 제가 예, 이렇게 또 물올림을 한번 해보겠다고 물꽂이를 해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꼽아놨던 거잖아요. 그런데 지금 뿌리가 참 빨리 나오네요. 이 아이들이 한 달이에요. 이 아이도 어제 올린 영상도 한달 만에 나왔는데 뭐 산세베리아나 금전수나 이런 아이들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산세베리아는 한두달 정도 돼야 이렇게 나오고, 그리고 7, 8개월 돼야 촉이 올라오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. 뿌리가 이제 엉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개씩 꼽아준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꼽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구부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제가 손질한 거 보셨잖아요. 지금 저도 한달 만에 지금 빼봐요. 항상 물만 갈아줬다면 지금 입장도 이렇게 돼 있고. 자, 이렇게. 아, 신기하네요, 진짜. 목마가렛. 이 아이는 목마가렛입니다. 뿌리가 다 나왔어, 여러분. 안 나온 애들이 없어. 물 담가놓은 그 부위만큼 나왔어요, 목마가렛. 자, 그럼 이 아이를 종이컵에다 또 삽식을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, 예, 내년 봄에 그럴 때 이제 노지에다가 제가 예, 또 옮겨주도록 해야죠. 그쵸? 딱 3등분만 해야 되겠어, 이렇게. 3등분. 3등분해서 종이컵 세 군데다가 정말 멋스럽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잘 나왔죠? 아, 진짜 물꽂이 여러분, 제가 하고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네요. 이제 경험이 쌓여서 그런가 너무 신났어 행자는 요즘. 아, 요즘 그냥 크리스마스 그 장식한다고 계속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이제는 제 본연에 들어와서. 예, 다육식물하고 관엽식물들 뿌리 내린 아이들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뿌리 내린 아이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. 진짜 가을 10월 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10월 달에 제가 해놓은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한달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. 어저께 영상도 그렇고 오늘 것도 그렇고. 아, 진짜 정말 신기하고 탱글탱글하고. 자,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종이컵에 일단은 이제 담아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자면. 이렇게 3등분, 4개나 5개 정도, 3등분, 이렇게 해서, 여기 종이컵이 있죠? 종이컵이 요 정도 사이즈 들어가니까, 일단은 이제 요 상태 되면은 뿌리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. 일단은 이제, 이렇게 5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, 예, 상토, 분갈이 흙이죠. 저는 이흙 하나만을 사용을 해요. 그리고 종이컵이기 때문에 마사토를 올려줄 필요가 없죠. 콩분이나 뭐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키워서 저는 봄에 나갈 거죠. 자, 솔잎은 좀 지저분한 거 떼고. 자, 그래서 이 종이컵이 있으면 아빠의 수저를 활용을 해서 저는 이게 수저가 되게 좋더라고요. 용이하게. 자, 이렇게 한 수저, 두 수저 넣을 거예요. 그러면 3분의 1 당겼죠. 그래서 어때요, 여러분? 그래서 여기 뿌리끼리 이렇게 맞춰요. 뿌리끼리 이렇게 맞힌 다음에 그냥 쑥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쑥. 완전히 바닥까지 안 되게끔 쑥 들어가서 일단 한쪽 면부터 이 상토를 채워줄 거죠. 그래서 콕콕콕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면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 면 이렇게 해서 콕콕콕 눌러줘요. 그리고 저기 이제 좀 단단해지라고 손으로까지. 그럼 뭐 뿌리도 원활하게 들어갔을 테고 이 아이도 중심을 잡고 탄탄하게 돼 있을 거고. 자,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이쪽 눌러주고. 여기가 마사토 저기 상토가 좀 작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주고. 그러면 가운데로 이제 똑바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물을 어때요, 여러분? 충분히 주죠. 이러면은 제가 물꽂이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물만 갈아줬어요. 그러면 한달 됐으니까 네 번뿐이 안 갈아줬죠. 네 번째 갈아줄 시점에 제가 이렇게 삽식을 하는 거죠, 지금.
그래서 물을 충분히 줘요. 종이컵은 물론 이제 구멍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물 주고 봄까지 키우다 보면요 자기가 알아서 물이 그냥 다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애기들 여리여리하는 애들은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. 물을 같이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줄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삽목하는 것보다 물꽂이 하는 게 훨씬 용이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줍니다. 이런 식으로 펜을 꽂아 이런 식으로 세 개만 이렇게 이제 키워서 이렇게 조그만 그 풀분에 살려면 이런 거 한 천 원씩 주고 사야 되거든요. 사실 그렇죠.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또 늘렸어요. 왜냐하면 제 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.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, 그렇죠? 효자 종목이 돼버렸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 마저 종이 컵에다 제가 예, 삽식을 해주도록 할게요. 아, 신기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린다면, 자, 이렇게 뿌리끼리 맞춰요. 둘, 넷, 다섯 개. 예. 삽수가 지금 다섯 개인데, 여기다 3분의 1 다 넣고, 그대로 여기다 넣죠. 그 다음에, 아, 손으로 한쪽을 지탱을 해준 다음에, 한쪽부터. 콕콕콕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, 반대쪽으로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간 다음에 손으로 살짝 눌러주죠.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도록. 자,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. 그래서 꾹꾹.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. 이 아이는. 이 아이는 삽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삽식이고. 뿌리가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. 자, 그러면 뿌리가 물꽂이 할 때는 여리여리하지만 이렇게 또 상태에다가 이렇게 삽식을 해놓으면 뿌리가 또 탱글탱글해지겠죠.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, 이렇게 해서 물을 또 충분히 주는 거죠. 충분히 스며들면 또 충분히 한 세 번 정도 또 스며들죠. 그러면 또 충분히 됐어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개, 다섯 개, 네 개,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. 자, 이제 하나만 더 해서 마무리를 칠게요. 네, 여러분, 종이컵에다가 제가 삽식을 해놨고요. 뿌리 내린 아이, 이 아이가 이제 목 마가렛인데요. 꽃이 핑크색 꽃이에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. 다섯 개, 네 개, 세 개, 뭐,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어. 그런데 이 아이 중요한 게 또 있어요. 제가, 물꽂이 뿌리 내리는 방법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, 예, 물을 갈아주는 게 꿀팁이라면 이 아이는 지금 종이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종이컵에 흙이 많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, 금방 이제 또, 실내에서 마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이 아이도 같이 위튀기 마르면 물을 그냥 흠뻑흠뻑 주시면 돼요. 흠뻑흠뻑. 이런 간엽식물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. 어저께 올린 영상에 그 민트, 박하 향기 나는 허브, 그 아이도 한 달 만에 나왔거든요. 아, 정말 신기합니다. 이런 경험 저도 또 계속 처음 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이렇게 즐겁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항상 노력하면서 네, 하나하나 또 연구해가면서 제가 경험한 것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한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. 이제 겨울 문턱으로 들어섰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. Hello everyone, my friend. Thank you, I love you. 늘 happy happy. Thank you.